막 내복 입고 핫팩 갖고 오고 막 패딩 갖고 오고 막 이랬는데. 패딩도 갖고 오셨어요? 예, 겨우 밤에 좀 춥지 않을까 싶어서. 그래서 본의 아니게 짐이, 처음에는 짐을 저번에 이제 제작진이랑 만나서 막 얘기할 때뭐 싸울 거 있나요? 입고 가서 그옷 입고 있다가 잘때 잠옷만 입으면 되는데 오늘 민망스러웠어요. 여행가만 커가지고 담요도 하나 싸오고 베개도 하나 싸오고 너무 너무 웃겨. 다들 제가 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? 아무도? 저희 제작팀만 알고 진짜 최성국 씨나 구보성 씨나 경원이가 보면 진짜 놀랄 것 같아요. 진짜 놀랄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씩 보는 거죠. 본다 본다 해도 잘안 보게 되잖아요. 예, 네, 맞아요. 나 그럼 아까 궁금했는데 그 검은색 봉투에 있는 거 뭐였어요? 하하, 제가 미리 좀 보여드릴까요? 이거 우리 동네, 우리 집이 시장 근처예요. 그래서 제가 시장을 잘 갔는데, 안 되겠다. 이거 옛날에 먹는 이런 튀긴 과자 있잖아요, 이런 거. 샌베 과자. 이런 거 재밌잖아요, 샌베 과자 막 이런 거. 이게 안 풀러져요. 여기를 살짝 해야 되는데. 계속 말아, 계속 말아. 여기를 한쪽으로 말아. 뭘 말아? 이거 그냥 많이 하면 풀려. 진짜요? 야, 어머, 그럴 수가 있어요? 제가 심 역할을 하는 건가, 심? 해보시긴 했어요, 근데?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오. 자꾸 이런 거 그냥 저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그냥 앉아있으면 이런 거 있잖아요, 이런 과자들. 이런 거 샀어요, 이런 거. 재밌잖아요, 이런 거. 강냉이는 그냥 안 샀어요, 이런 거. 하나는 사실은 강냉이를 샀는데 내가 먹었어요. 그거는 아침에 출출할 것 같아서 드시라고, 스태프분들이랑 드시라고 제가 떡 사왔어요, 떡. 저거 되게 맛있어요. 되게 맛있어요.